언제부터 일했어요? 한 3개월 정도. 디스토니아라는 병이에요. 디스토니아. 그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. 예, 굉장히 필요한 것도 그거 증상 일종인가? 여기 체크한 건 51 가지나 체크를 해놨네. 네. 귀에서 소리 난다도 7점. 네. 네. 귀에 염증이 다 생긴다도 9점. 어지럼증도 생겨? 약 먹고 있어요. 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워? 그건 언제부터 먹어? 2년 전부터. 뒷목, 부터 어깨 뻑하고 아프다도 네. 7점. 네. 만성 피로를 자주 느낀다도 7점. 네. 알고 싶어. 물어. 어때? 요 앞에서 물어. 앞에서. 아까보다 조금 더 고개가 통제가 된 것 같으면 오른손. 아니면 왼손. 같아? 나 쳐다볼까? 고개 돌아가는 게 몇 개가 줄었나 손가락으로 펴. 아까 10개였다면 몇 개가 감소됐나? 5개. 오늘 컨디션 어떠셔? 조금 좋아졌어요. 어떤 면에서? 지금서 거울 보고 있으면 10분. 10분은 버텨? 이제 오늘 그러면 한 15분까지 도전이야. 응? 이래야지 자꾸 근력이 생기는 거야. 고개 돌아가는 게 걸을 때 앉을 때 처음에 10개만큼 심하게 돌아갔다면 몇 개가 줄었어? 돌아가는 건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 지금 몇 개가 줄었냐고? 지금 한 5개 정도 줄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운동할 거요. 팔 쪽 올라오거든. 통증이 와? 네. 목이 통제가 안 돼. 그리고 통제력이 이제 얼마나 회복됐어? 한 40%. 지금 어때? 지금 앉아서 팔이 너무 저려? 본인 노력한 만큼 좋아지시는 거야. 그리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 더 아프다. 그러면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. 차라리 더 아프든지 반대로 덜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야지만이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 거야. 왜 울어 울기는?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아프면 좀 일시적으로 더 아픈 거지. 그게 영원히 더 아픈 게 아닌데. 오늘 어제보다 달라짐이 있어요? 조금 편해졌어요. 진료실에 있을 때도 전에는 거기 많이 안 뜨거웠는데 그게 한 100이라 가면 한 50은 좀. 진료실에 있을 때만 그래. 나가면 나가면 힘들어. 더 돌아가. 지금 피곤하고 몸살. 뭘 해서 피곤하시대? 아무것도 하거든. 요즘 몇 점 정도에서 유지가 돼요? 60점. 60점에서? 네. 조금 좋아졌다가 또 이렇게 전주부터 이렇게 나왔어요. 어떠세요? 좋아요. 몇 프로 정도 개선되고 몇 프로 남았을까? 70% 좋아졌다고. 좋아졌다? 이제 고개가 조금 더 통제적인 가운데로 늘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운동이나 어떤 스트레칭 할 때 그게 더 편한지 그 시간을 늘리셔. 어? 지금 자세가 아주 좋아 앉아주시는 게. 바른 자세를 얼만큼 철저하게 하느냐가 치료 얼만큼 빨리 진행되느냐가 결정지셔. 오케이, 좋아. 오, 좋았어. 벌크 뛰는 게 몇 점? 90점. 90점?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.